파워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금방 끝낼 거란 오판을 한 탓에 현재 굉장히 오래된 장비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. 실제로 러시아군이 전선에 투입한 소련제 T-54 전차는 무려 1954년에 설계된 구식 모델이었죠. 또 푸틴이 한창 전쟁을 수행 중인 쇼이구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냈던 것도 또 최전선에서 변변치 않은 무기만 지원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당국에 반발을 했던 프리고진의 반란도 하나의 방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그만큼 단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없으면 이란제 드론을 쓰겠어요. 기본적인 이제 포탄이나 폭탄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바그너 그룹의 사례에서도 많이 드러났죠.